군산항은 일제강점기 전라도 지역의 양곡이 최종적으로 모이는 장소였습니다. 물자를 항구로 빠르게 실어 나르기 위해서 해망동에 터널을 뚫기도 했습니다. 100년이라는 세월의 터널을 지나 현재는 시민들의 보행로자 또 쉼터가 된 해망구를 정성수 기자가 영상에 담았습니다. 군산 해망군은 1926년 6월달에 완공된 굴입니다. 일제가 군산 도시 계획 과정에서 수산업의 중심지인 이 뒤쪽에 옛 서빈정 어시장에서 현 중앙로 지역과 연결하기 위해서 해망군을 만들었습니다. 해망군을 근대 등록 문화재로 지정한 의미는 근대 시기의 토목 시설을 원형대로 잘 보존하여 연구와 교육 그리고 관광 자원으로 활용한 데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는 아까 시민들의 보행로로 활용하고 있고 또한 그 시간 여행 축제나 영화 촬영지 또는 시간 여행 축제나 야행 등의 행사 때 그 소규모 연주회라든가 사진 전시회의 장소로 사용되고 있다. 일본으로 많은 양의 쌀이 수탈될 때의 그런 시설물이지만 그러나 그걸 극복하여 현재 오늘날의 우리는 시민들이 많이 오는 명소, 관광객이 오는 많은 명소로 활용을 해야겠다.